아우, 오그라들어. 주접이 상당하네요. 아니 뭐 하라면 해야죠. 네. 저번에 마리클레르 9월호 와 함께한 배우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해서 제가 댓글을 읽어주면서 대댓글을 네, 달아드리는 그런 콘텐츠가 맞나요? 네. 그러면 팬분들께서 주신 이 댓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영님, 마리클레르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들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욱님 미간에 끼는 줄이 어디라고요? 아, 저기군요. 아, 벌써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계시네요. 저도 얼른 뛰어가 봐야겠어요. 미간이 굉장히 지금 거의 다 미간인 것 같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배경이 됐죠? 히읗시오님, 배우님 나중에 ASMR로 찍어주세요. 뮤뮤. 매일 듣고 잘게요. 뮤뮤. 목소리가 낮아서 속삭일 때 팅글 대박일 것 같아요. 팅글이 뭔가요? 아, 그렇구나. 이름이 아니어서 아쉽다. 히읗시옷? 히읗시옷? ASMR? 다음, 지연님. 이재욱 미간 사이에 끼고 싶은 거 알면 좀 끼워줘라. 대기표는 내가 대신 받아줄게. 순서대로 끼워줘. 여기 이재욱 미간에 돈 쓸 사람 많다고. 돈까지는 안 쓰셔도 되고요. 미간 좋아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미간 속에 빠져 잠겨서 못 나와도 좋아. 엄청 깊은데. 큰일 났네. 나구어쩌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제욱스 미모는 성웅이 만극. 이런 생각들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윤기 나는 슈가 파우더. 아미이신가 봐요. 방탄소년단 팬분이신가 봐요. 이즈욱 당신 점점 혼혈이라며 한국과 천국. 아우, 오그라들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댓글을 제가 어떻게 다시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댓글들 주접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이거를 컨텐츠로 나가면 좀 그렇다. 이게 댓글들이 너무 다 귀엽다. 근데 다 읽었네요.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풍선 터뜨리는 거는 다음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풍선 터뜨리는 게. 또 해야 돼요 오늘? 아니 뭐 하라면 해야죠. 네. 근데 여러분 주접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마리클레르 때로 또 읽어드릴게요.